어머니. 아무 말 말거라. 나는 너의 선택과 뜻을 믿는다. 소자 궁 밖에 나가 있어도 어머니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래. 네 발로 당당히 나가는 것이니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내 걱정 말고 네 뜻을 이루거라. 언제쯤 나갈 것이냐? 어머니께서 기운 차리시는 것을 보고 나가겠습니다. 누군지 아니. 고요의 사출도를 주관하는 제가들 중 가장 권력이 센 마가입니다. 사출도가 무엇이냐? 금화 황제 아래에 있는 제후들을 제가라고 하는데 그 제가들이 다스린 땅을 사출도라 합니다. 사출도를 다스리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 네 명의 제가들 중 마가는 황후의 숙부이기도 하지요. 금년 우리 부족에서 걷어들인 관세는 1만 석이오며 군사 1만이 증강되었사옵니다. 지난 수년간 폐하께서 이뤄내신 정복전쟁으로 전쟁 노예가 5천에 달하오니 이 모든 것이 폐하의 홍복이옵니다. 폐하의 홍복이옵니다. 애써서 대사자. 예, 폐하. 마각계 명마스무피를 하사하시오. 황공하옵니다, 폐하. 부여의 태자는 장자인 대소의 자리입니다. 헌데 경합이라니요. 대체 폐하의 심중을 헤아릴 길이 없으니 제가 속이 타 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도 소식 듣고 참을 의아했다. 숙부님께서 폐하께 주문을 올리셔야 합니다. 폐하, 마가께서 납시었습니다. 매셔라.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실 텐데 쉬시지 않고요. 폐하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신문을 보고 계신데 신이 어찌 고단하다 하겠사옵니까? 자, 앉으세요. 예. 헌데 어인 일이십니까? 폐하, 태자 책봉에 앞서 세 번 왕자들께 경합을 부지셨다 들었사옵니다. 그렇습니다. 장자 승기는 부여의 관례이옵니다. 더구나 대소 왕자는 황의를 이을 제목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사온데 그리 하신 까닭이 있으시온지요? 태소가 그만한 제목이라면 태자 경합에서도 능히 그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황실은 물론 각 제가들 또한 오랜 세월 장자 승기의 관리에 따라 싸웁니다. 이번 일로 인해 행여 사출도 또한 혼란이 올까 두렵고 대소 신료들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옵니다. 관례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황위에 오르는 건 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폐하. 짐에 뒤를 이을 태자는 대소신료와 백성들에게 당당히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짐의 뜻이 그러하니 더 이상 거론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허면 그대로 물러나셨단 말입니까? 폐하의 뜻이 강경하신지라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어마마마. 폐하의 성정을 모르십니까? 한번 결정하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폐하의 결정에 이의를 갖지 마십시오. 나도 폐하의 성정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경합을 해도 네가 능히 태자에 오를 것이라는 걸 믿는다만 폐하께서 주몽이를 마음에 든 듯하여 불안하구나. 그놈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분하고 원통해.